참된 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요,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J4U에 부임하자마자 우리 16개 MC들과 MT를 갔었거든요. 또한 공동체의 교역자가 또한 이동이 있었고, 그동안 수고하고 자리를 묵묵히 잘 지켜준 우리 MC들을 블레싱 해주는 시간도 또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감동을 주고 싶어서 우리 교역자들이 자그마한 선물을 그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MC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막 만났으니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나마 알고 있는 지인의 정보를 총동원해서 MC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전화해서 인사를 하며 이제 물어보았어요. 그 전화를 받은 우리 청년분들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건데, 이게 인사를 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준인 목사입니다. 누구요? 뭐 처음에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준인 목사예요? 아, 제가 처음 부임해서 아마 누군지 모를 텐데 JFA 목사예요. 이렇게 어색한 그런 대화를 하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MC들 좀 칭찬하고 또 MC들에게 좀 블레싱을 하고 싶은데 누구누구 MC랑 되게 친하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받은 청년들이 그럼요, 그 MC는 제가 정말 친해요, 잘 알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됐어요. 그 MC 뭐 좋아 해요?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면 제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현대판 엽기적인 그녀의 명장면처럼 우리 누구누구는요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잘 알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타이밍 좋았어요. 네. 계획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는요 여행 가는 것을 참 좋아하고요,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꼭 사진을 많이 찍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구누구는요,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누구누구는 카톡 라이언 캐릭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선물 사러 가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라이언 캐릭터가 보이면 그냥 그거 사시면 됩니다. 그거면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누구 자매는요 제가 잘 아는데 첫 번째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맛있는 거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입에 들어가는 거면 다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웃긴 것은 그 제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그 동일한 자매의 지인에게 또 전화를 했는데 두 분 다 똑같은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먹는 거 좋아한다고.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네, 웃기기도 했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많은 지체분들과 통화를 하는데 서로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분명 친한데 분명 내가 친하다고 자부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크게 뉘우친 분들도 계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랑 친하다고 자부하는데 나는 예수님이랑 과연 친한가?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은 뭐 좋아하시냐고 물으면 나는 얼마나 말을 할 수 있을까? 줄줄줄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나름 목사고 그리고 어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교회 리더십이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고 주중에 몇 번이나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얼마나 하나 그런 거 말고 또한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나가시는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웃리치를 내가 몇 번이나 갔는가?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 하고 카톡 부사에 성경 구절이 있는 거 없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나는 정말 예수님과 친한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카일 아이들먼이 자신의 저서인 팬인과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말하며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참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를 응원한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지인이 있고 진정한 친구가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군중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며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냐라고 13절 말씀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렇게 군중들 말고 나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너희들,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이 물으시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그냥 설교만 듣고 주님만 좋아했던 그러한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이다, 제자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며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첫 번째,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말씀 2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지금 베드로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어떤 것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크게 책망하시죠. 23절 말씀에 보면은 크게 책망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 정도로 매우 높은 수위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조금 더 앞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사명을 받고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소리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크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한 소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름다운 말들로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실 혼만 났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이 책망받는 바로 앞에 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칭찬을 하셨느냐.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의 아들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경험과 너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칭찬받은 것은 자기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을 하시고 비록 예수님을 위해 좋은 말을 했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항변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만약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직장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아웃리치에 은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웃리치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아웃리치든 상관할 것 없이 준비가 잘 되든 아웃리치든 준비가 잘 안 됐다고 생각되든 아웃리치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간 아웃리치이기 때문에 아웃리치마다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웃리치가 아닌 아웃리치만 돌아오면 왜 이렇게 우리는 아웃리치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것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것인가? 아무리 탁월하게 사역하고 아무리 탁월하게 직장에 일을 하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더 탁월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탁월함을 보고 박수 쳐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예쁜 우리 시은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이 된 우리 두 분은 아실 거예요. 시은이가 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아무리 탁월하게 살아보려고 한들 부모님보다 탁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부모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걸까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 전심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탁월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중보 요청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때 새로운 길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묻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본인이 할 거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컨펌해달라, 도와달라.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도화지에 내가 내 인생의 틀을 다 잡아놨으니까 주님은 예쁘게 색칠만 해달라. 이 틀은 바꾸지 말라. 어쩌면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것은 만약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인 것이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도와달라, 협력해라. 그러지 않으면 난 주님을 떠나겠다. 이건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이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구경하고 그냥 군중들처럼 팬처럼 그렇게 따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진정한 슈브, 그것은 바로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슈브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자기 부인하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자기 부인하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면의 회개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디서 이런 말씀을 내가 들어봤을까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필사즉생, 필생즉사이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때 한 말로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먼저 아셨어요.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일 빨리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성공해 보려고만 애쓴다면 성공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더더욱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을 각오하고 전력투구해서 일하면 나중에 성공도 다가오고 고생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의 영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영적인 두 갈림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육신의 생각 곧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곧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소멸된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면 육신이 죽는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살면 뭐합니까? 영혼이 죽는데 그럼 빈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고통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도 같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잠시 동안 버리겠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버린 만큼 죽게 돼요. 돈벌이 하느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그만큼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렇게 하기 싫던 그 일들도 나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직업에, 내 일에, 내 직장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항상 갈등 관계 속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내 영이 죽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육신이 죽는 것이죠. 우리는 영과 육신을 동시에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상반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둘 다 하려고 하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영과 육신을 동시에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동시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다가 들여놓으면 다 잘 될 것 같죠. 세상 일도 잘 될 것 같고, 교회 일도 잘 될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영적 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봤잖아요.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나의 육신을 변화시키려고 해봤지 않습니까? 안 돼요. 변화가 안 됩니다. 고생 없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가르치고 다스려도 우리의 본능과 죄의 본성, 욕망, 우리가 다루었던 일곱 가지 죄 변하지가 않습니다.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육신 그대로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육신은 다 죽습니다. 우리 제이포의 청년 중에 가장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도 언젠간 다 죽습니다. 육신은 변하지 않아요.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변화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다른 말 들으면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변화되는 것이, 은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성령의 바람을 따라 단호하게 우리의 없어질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못의 유무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못이 있는데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못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흉내만 낼 뿐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못은 우리에게 박히면 상처를 내는 것 같지만 못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건축 자재에 못을 치면 그만큼 균열이 가지 않겠는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못을 쳐야 하는 자리에 못을 치지 않으면 당장은 빨리 지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완전히 그 건물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못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에 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채찍질이 있으며 핍박이 있고 못이 나에게 박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을 때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이 오지 않게 기도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라. 예수를 믿는 청년들에게도,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시험은 다가올 수 있으나 그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00년 전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구경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결국 너희의 영혼을 구하고 싶지 않느냐?
너희의 목숨을 구하고 싶지 않으냐? 유한한 너희의 육신의 인생보다 영원한 인생을 위해 침체되어져 있는 너의 영혼을 살리겠다고 마음먹고 싶지 않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진정 자기 목숨을 구하고 싶지 않느냐? 자기를 부인하라, 죽기를 각오하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버려라, 선교를 위해서 버려라, 일터에서 옳은 일을 위해 맞서라, 정직하라, 죽기를 각오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 역시 이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순인, 너 목사, 너는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무엇이 그렇게 넘쳐나서 내가 지은 죄를 망각하고 그렇게 다 버리려고 하느냐? 너 그렇게 가진 게 맞냐? 사탄은 저를 유혹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비웃습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웃는다. 더 큰 비웃음거리를 살 바에야 그냥 지금 그 모습대로 살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래, 난 잘난 것이 없어. 나는 부족해. 저 연약합니다. 앞에 설교하고 있을 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기 위해 완벽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십자가를 치겠다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셔도 되는데 우리 살리시려고 죽으셨어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과 수모와 수치를 견뎌내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수모와 수치를 많이 경험하고 있죠. 예수님만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도 많은 고민과 갈등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죠. 직장에서도, 그리고 또한 축복받아야 할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고난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이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잘 봐라,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기만 했다면, 그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허덕이는 인생, 날마다 포기하는 인생, 날마다 버려야 하는 인생, 패배자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치기로 결단했더니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부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천국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활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죽어야 돼요. 직장에서 죽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버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자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테스트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배우고 외웠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격과 성품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때 와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교만입니다. 예배 때 와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과 성품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시험과 환란을 통해 목놓아 부르짖으면서 깨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사람은 풍파를 겪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풍파를 당하면 조금 깨어지고 큰 풍파를 당하면 많이 깨어집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크고 작은 풍파를 겪어 깨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항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 손을 드는 것이죠. 항복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할 때, 갈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드는 것이죠. 아마 어떤 청년들은 이 두 손을 드는 행위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도 있으나 두 손을 드는 행위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제가 일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제가 주님께 항복하겠습니다. 그러한 표현인 것이에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좁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풀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과 이 길을 같이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 친하다라고만 생각했으나 우리 예수님 뭐 좋아하시는지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없는 나의 이 껍데기뿐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하기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께 예배드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 우리의 영혼을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한 체념을 시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생명 주었던 다시 보험 앞에 할렐루야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핍박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 자유로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예수 믿으면 참수당하는 이 나라 이 땅이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했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부흥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멈추어서 나의 영혼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물론 믿습니다. 내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이 물론 믿습니다.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참된 회개가 일어날 시야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슬럼프를 벗어던지고 주님, 내가 주님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살아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은 두려워하고 그 훈련의 시간들은 뒤로 한 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따라갔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유대로 내 인생을 계획한다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수정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주문,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교만함으로 나왔던, 나는 연약하지 않다라고 주님 앞에 잘남을 주장하였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인하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따르기로 결단할 때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의 자아와 본성과 욕망을 뒤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이들의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청년들이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 십자가를 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제자로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는 십자가를 졌으나 흉내내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아울리치 이후에도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지역교회 목사님들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